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자연안의 한의원 박철진 원장, 자연안의 한의원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을 맞이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해드리는 영상 시리즈를 연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이어트 호르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슐린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알아볼 호르몬 뭔가요? 원장님? 네, 오늘 알아볼 호르몬은 바로 렙틴입니다. 렙틴이요? 네. 렙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렙틴은 인슐린과 기량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선 다이어트 호르몬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 단어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한번 네 가지 호르몬 뭐뭐뭐 했죠, 원장님? 네, 그렐린, 오렉신, 인슐린, 렙틴 네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다이어트와 관련된 호르몬 네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호르몬 복습을 간단하게 하자면 다이어트 호르몬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두 가지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뭡니까? 네,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그렐린, 오렉신이고요. 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인슐린과 렙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렙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인슐린이 당분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렙틴은 바로 이 지방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랑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이 체중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인슐린과 렙틴 호르몬의 균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호르몬과의 균형이죠, 원장님? 네, 첫 시간에 배운 그렐린과 렙틴 호르몬의 균형 때문이죠. 그죠. 그렐린이 이제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이고 렙틴이 식욕을 또 저하시키는 호르몬이다 보니까 이 그렐린과 렙틴 호르몬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렙틴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정리 좀 해볼까요, 선생님? 네, 렙틴은 원래 체내에서 지방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지방세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세포는 렙틴을 분비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렙틴이 분비가 되면 식욕이 좀 감소가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기전에 대해서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구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가 억제가 돼버리면 원래 식욕이 감소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면서 이 저장된 에너지를 태우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체중 조절에 있어서 렙틴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잖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제프리 프리드만의 연구를 살펴보면 네, 렙틴이 결핍된 쥐는 무제한 식욕을 보이고 네,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체중도 당연히 늘었겠죠? 그렇겠죠. 체중이 무제한 식욕에서 엄청 먹었다 이 말이니까. 네. 네. 그리고 그럼 이 쥐에게 렙틴을 주사하면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원장님? 그랬더니 식욕이 억제되고 네, 활동성이 증가하며 네,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욕을 억제시키고 인체의 활동성을 증가시켜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렇게 렙틴이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좋은 호르몬이잖아요. 그런데 이 렙틴이 충분히 분비가 되고 있어도 만약에 우리의 몸이 제대로 렙틴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하죠? 네, 이게 바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렙틴 저항성도 거의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항성이라는 말은 쉽게 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성. 네. 네, 다시 말해 렙틴 저항성은 렙틴 내성이란 뜻이죠. 네, 렙틴은 100만큼 분비되고 있는데 우리 뇌에서는 80만큼만 분비된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렙틴은 충분히 분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렙틴 작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요. 맞습니다. 네, 식욕이 잘 억제가 되지가 않고 그리고 충분히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렙틴이 식욕을 억제를 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모시키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렙틴이 만약에 100만큼 분비가 되어도 80만큼만 분비된다 라고 우리 몸이 착각을 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네, 식욕이 증가되게 되고요. 네. 근데 지방은 축적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지방세포에서는 다시 좀 렙틴을 과도하게 또 분비가 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항상 이 과도하게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 렙틴 호르몬의 신호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좀 정말 쉽게 한번 비유를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이게 마약을 생각해보시죠. 마약.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마약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는 소량을 주사를 해도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내성이 생겨서 주사량을 높여가면 몸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 그리고 이 마약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정확합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렌틴 장성 생기는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한데 이제 답변해 주시죠. 네, 이게 바로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 때문에 렌틴 장성 생기나요? 네, 인슐린은 렌틴 호르몬의 신호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슐린 인치가 높게 유지가 되면 렌틴 호르몬의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라 라는 신호를 뇌로 전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인슐린이 바로 이 렌틴 호르몬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 인슐린 저항성이 렙틴 저항성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렙틴 호르몬 저항성을 극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다이어트 법칙은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다이어트 법칙과 동일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인슐린을 낮게 유지를 하는 것이 렙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렙틴 저항성을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이 결국에는 다이어트의 핵심이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똑같은 내용이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인슐린 상승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렙틴의 저항성을 막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혈당을 막 크게 올리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당질을 섭취라든지 음식에 대한 과량 어떤 섭취가 지속적으로 될 때 저희가 이제 인슐린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햄버거나 콜라, 과자 등의 나쁜 당분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햄버거, 콜라, 과자 같은 나쁜 당분 말고요. 바나나, 참외라든지 이런 과일이나 귀리, 현미, 뭐 찹쌀 등의 좋은 당질은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원장님? 아, 안타깝게도 네. 사실 나쁜 당분만이 아니라 당질 섭취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유가 뭐죠? 네, 어찌됐든 당분이 들어오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죠. 아... 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호르몬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당질 함유량이 높은 음식들을 최대한 적게 먹을 수 있도록 티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강 음식 중에서 당분이 높은 음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과일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뭐 수박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참외라든지 포도라든지 몸에 좋은 과일들은 대부분 과당이라고 하는 당분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외의 어떤 음식 있잖아요. 네. 밥에다가 막 섞어 먹기도 하고 예, 기름에 볶아서 먹기도 하는 콩류. 네. 예, 뭐 대두라든지 검정콩이라든지 아니면 파새도 심지어 이제 당분이 많이 높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음식 중에 맞습니까? 고구마가 있죠. 아, 그렇죠. 고구마를 정말 이제 헬스장에서 보면 정말 많이 드시는데 고구마도 당분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 음식이잖아요. 맞습니다. 100g 기준으로 봤을 때 17g 그러니까 17%가 당분이 사실 속해 있기 때문에 고구마도 다이어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질 제한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리고 곡물류. 곡물류요? 네. 귀리나 율무 등도 당분이 높은 음식이라서 먹지 않아요.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에 또 아주 상세하게 단지 제한식 파트에서 하나하나 음식에 대해서 고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 타이밍의 문제도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잦은 간식이라든지 야식, 불규칙한 식사 패턴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불규칙한 시간이 인슐린 분비 역시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공복이 지속되면 식욕이 폭발하면서 갑자기 너무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좀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는 것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신이라는 호르몬 장기를 자극하게 되면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되죠. 이 코르티졸에 의해서 보통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라고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부신의 어떤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의 지속 역시도 부신을 자극하게 만들잖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부신이라고 하는 게 근데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부신이 뭡니까? 네, 부신이 콩팥에 붙어있다고 해서 부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아, 신장에 부착되었다 그래서 부신인데 이 부신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졸이 증가하는 건데 수면이 부족한 상황 역시도 우리 인체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지를 하게 되어서 코르티졸이 상승이 되게 되고요. 이 코르티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충분한 수면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환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생활을 반복했더니 살이 찌더라
이런 네.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관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맞네요. 네. 그러니까 코르티졸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고 네. 인슐린 저항성이 다시 렙틴 저항성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렙틴 저항성을 줄이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한번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당질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 네. 네. 두 번째,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네 번째, 일찍 자는 습관,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에 저희가 말씀드린 부신 호르몬과 관련된 코르티졸 호르몬과 관련된 다이어트 법칙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졸과 인슐린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연안의 한의원 연산점 박철진 원장, 덕천점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